님 스토커. 빚쟁이들한테서 도망치고 있는 지이로 가족. 빚더미의 오랜 상황에서도 독일차 엔트리 모델을 타는 것을 보니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가족입니다. 사륜구동을 뽐내기 위해 굳이 험로에서도 빠르게 달리는 아빠. 자기 차라면 절대 저렇게 달릴 수가 없죠. 폴리스나 장기 렌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빚쟁이들을 다 따돌리고 그들이 찾아간 곳은 법무사로 위장한 개인위생 브로커의 은시처. 그렇습니다. 치히로의 아버지는 잔뜩 빚을 낸 뒤 개인위생 제도를 악용하여 그 빚을 탕감하려는 몹쓸 인물이었습니다. 개인위생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치히로의 부모님은 돼지가 되었고, 치히로 너도 얼른 밥 먹어. 밥이 복사가 된다고. 치히로는 센으로 이름을 바꾼 채 온천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치히로는 죽었어. 나는 센이다. 하지만 치히로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부문의 남자가 접근해 오는데요. 아몬드 먹을래? 초콜릿은 내가 먹었어. 센이 구미호 발톱 강화를 날려봤지만 상대는 초법 투명화로 대응을 합니다. 이 남자 이름은 하쿠, 성은 옷. 센의 과거를 알고 있는 위험한 남자입니다. 오타쿠는 센을 협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동인 소설을 주 5회 연재하지 않으면 센도 돼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위기에 몰린 센은 결국 그랑조를 소환합니다. 악엄청 패스 점프 그랑조! 오타쿠는 브라키로 변신해 최선을 다해봤지만 그랑조에겐 역부족이었죠. 이제 상황은 변했습니다. 바삭하고 부드러운 겉빵만 빼먹은 클로렐라 호두과자를 하쿠가 삼켜야 하죠. 파당금은 클로렐라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하쿠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빚쟁이들 때려눕혔던 센의 진심 헤드락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개처럼 낑낑 지저발 하쿠! 이 인자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온천대장 유바바는 결국 센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돼지들 중에서 센의 부모를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러나 센은 역시 센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모든 존재를 멸하는 것, 그것이 센의 목표였죠. 부모님의 슬픈 돼지 비명 소리를 뒤로 한 채 센은 이곳을 떠납니다. 무사히 온천 탈출에 성공하는 센이었습니다. 따라온 것은 아니겠지? 이제 아우디는 내 거야.